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팔체질별 적합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정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어 온 채소인데요. 양파는 무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에도 노동자들의 스태미너 그리고 원기 회복 음식으로 널리 쓰여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파는 지중해와 이란 지역 등의 원산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1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나 검투사들의 스태미너 음식으로도 활용이 되었다고 하죠. 양파를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었고요. 심지어 즙을 내어서 몸에 발랐다라고도 전해집니다. 한국에는 양파는 조선 말기에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는데요. 너무 친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오래전부터 함께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100년하고도 수십 년이 겨우 지난 음식이죠. 양파는 재배와 저장이 용이한 편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파는 특유의 향과 달짝지근한 단맛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재료들과 함께 다채롭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파는 7월에서부터 9월이 제철인 음식이죠. 한의학에서도 한약재로 널리 이용이 되어온 대표적인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동의보감에 따르자면 양파는 오장의 기를 모두 이롭게 하여서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빈을 주기를 한약재명으로는 옥청, 양총이라고도 하는데요. 양파는 위장의 소화력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장관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장 무력증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는 말 그대로 서양에서 온 파라는 뜻입니다. 뜻이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양파를 onion이라고도 합니다. onion은 라틴어의 union, 즉 공동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 겹이 한 덩어리로 뭉쳐진 채소이기 때문에 onion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재미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파는 백합과에 속하는 채소인데요. 땅속에 있는 비늘줄기가 발달한 채소입니다. 보통 백합과라고 하면 하얗고 예쁜 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양파 또한 백합과에 속하는 엽경채류 채소에 해당합니다. 이런 양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채소이지만요, 팔체질별로 유익함과 해로움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팔체질이 무슨 말인지 그냥 좀 궁금하시죠? 타상체질을 더욱 세분화해서 8가지로 체질을 분류하는 의학인데요. 제가 이미 저희 채널에 팔체질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팔체질 성격유형의 특징 재생 목록과 팔체질 체형 외모 재생 목록의 영상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체질일지 추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파의 팔체질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음인에 속하는 목양체질, 그리고 소음인에 속하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에게는 아주 유익합니다. 매일매일 드실 것을 권장하죠. 그리고 이제 태음인 중에서도 모금체질, 그리고 태양인 중에서도 금음체질에게는 세모입니다. 주 2회 정도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소양인에 해당하는 토양체질과 토음체질, 그리고 태양인 중에서도 금양체질은 섭취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주 해롭게 작용하는 채소입니다. 설령 팔체질을 잘 모르시고 팔체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그 어떤 영상보다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양파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양파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양파 효능 첫 번째, 양파는 원기 회복에 효과적인 채소입니다.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꿀물을 한잔 타서 마시면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포도당이 공급이 되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인데요. 양파는 분해되면서 설탕의 50에서 70배가 넘는 단맛을 내는 프로필머감탄을 생성하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 아주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양파는 강장작용 그리고 최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스태미너를 높이는 어른들의 비밀스러운 먹거리,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양파 속에는 에너지 근본이 되는 당질과 비타민, 그리고 칼슘, 인, 철분 등의 무기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로울 수 있는 식품이죠. 물론 체질을 맞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겠죠. 자, 양파의 효능 두 번째, 양파를 먹으면 유해 활성산소의 영향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가 있고요. 원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원기 충전용 식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것인데요. 양파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기 때문에 강장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칼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요. 지구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죠. 양파를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또한 피로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스태미너 향상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피로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양파를 섭취를 했고요. 잠자기 전에 항상 양파를 구워 먹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파 효능 세 번째, 당뇨병과 뇌출혈을 예방합니다. 최근 이집트의 학자들이 양파에서 디퍼닐아민이라는 화합물을 분리를 해냈는데요. 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기존의 당뇨 치료제인 롤부타미드보다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추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설파이드 성분이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크롬 성분 또한 인슐린 작용을 촉진시켜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양파를 자주 먹으면 당뇨병의 예방에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양파에는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은 비타민C의 효능을 높이고 모세혈관의 증강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양파의 효능 네 번째,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썰거나 먹으면 강렬하고 톡 쏘는 휘발성 물질이 느껴지시잖아요.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요, 뇌로 쏠린 혈액을 사지로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잘 흥분하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양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휘발성 성분은 근육의 피로감을 회복시키기도 하는데요, 냉방병의 증상으로 근육이 뭉쳐서 아플 때에도 양파가 효과적이죠. 양파를 갈아서 물에 담갔다가 식초와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매일 조금씩 드시면 정신을 안정시켜서 불면증 해소와 편안한 수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짜증이 날 때나 불면증으로 잠을 설칠 때 양파를 드신다면 훌륭한 진정제 및 수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양파는 체내 산소 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뇌 활동을 돕고요, 뇌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신경 쇠약, 현기증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양파는 다섯 번째, 장 무력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양파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 건강을 지켜주는 작용도 있거든요.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매운맛 그리고 향을 내는 유화알이 성분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장이 무력해서 영양의 흡수가 잘 안되고 배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공복에 양파를 하나씩 드시게 되어버리면 위액의 분비를 촉진을 하고 장 무력증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파 속에 알리신은 항균 작용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위염과 위궤양 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의 재균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양파 효능 여섯 번째,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채소입니다. 여성분들이 상당수 겪으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 하는 세균성 감염에 의한 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의 올바른 수축 작용도 도와준다라고 하죠. 자, 양파 효능 일곱 번째, 양파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요. 세포가 암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막는 유황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암의 기량제로 양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에 함유가 되어 있는 알리신 성분은 돌연변이 물질을 퇴치를 하며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유방암과 대장암, 난소암, 위암, 폐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양파 효능 여덟 번째, 양파는 혈관 질환과 암의 발생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양파는 셀렌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으며 이 셀렌은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펠록시다제란 이름의 효소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효소가 바로 과산화지질이라는 것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페쿠친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양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를 하고 일산화질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벽의 손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는 혈중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HDL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장병의 위험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몸속의 혈전 용기를 활발하게 하고 튼튼하게 심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양파는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혈관 질환과 암의 발생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채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파 효능 아홉 번째, 양파는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양파를 먹으면 부신 피질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양파는 정자의 생산을 돕고 성활동을 촉진할 수가 있고요, 신진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자, 양파 효능 열 번째, 양파는 글루타치온과 황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숙취를 해소 하고 술로 인한 냄새를 제거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죠. 자, 이제 요리로서 다루는 양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양파를 썰거나 다질 때 눈물이 흐르는 경험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양파 속에는 최루성 물질이 있어서 그렇죠. 이 물질이 눈에 들어가게 되어버리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눈물이 나는 것인데요, 이 물질은 육류나 생선류를 조리할 때 불쾌한 냄새와 맛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 그리고 생선을 조리 시에 양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양파에는 포도당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양파가 생장을 해서 성숙을 할수록 그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양파의 성분 중 알릴프로필 다이설파이드와 다이알릴설파이드 등은 가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이 물질들이 분해가 되면서 설탕의 50에서 70배까지 단맛을 내는 프로필 머켓탄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는 오래 가열하고 조리를 할수록 단맛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양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양파에는 약간 매콤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열성식품으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어버리면 약간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소결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토양인 중에서 토양체질과 토음체질, 그리고 태양인 중에서 금양체질에게는 양파가 아주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체질에 적합한 나머지 팔체질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체질이 맞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공복에 양파 즙만 섭취를 하거나 식사 대용으로 양파를 음용을 하는 것은 조금 삼가를 하는 것이 위장 건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파의 주의사항 두 번째, 양파를 고를 때는 원형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원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맛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가 없는 것이 좋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의 크기가 큰 것은 시원하지만 식감이 좀 부족한 반면, 양파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아삭한 식감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 중에서 큰 것은 수분 때문에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과일과 다르게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란 뜻이겠죠. 지금까지 양파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